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던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서, 두 가지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은 forward라고 하는 상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forward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겠지만 그 X자 모양으로 된, 그래서 한쪽은 롱 포지션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숏 포지션이었고, 그래서 롱 포지션은 사기로 약속한 사람,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은 팔기로 약속한 사람, 그리고는 그네 개의 각각의 그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던 롱 포지션, 숏 포지션에서 그네 개의 각각의 라인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옵션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콜 옵션의 롱 포지션, 누구는 콜 옵션의 숏 포지션, 그다음에 누구는 풋 옵션의 롱 포지션, 그다음에 누구는 풋 옵션의 숏 포지션. 그래서 일단 콜 옵션이 무엇이었나, 그다음에 풋 옵션이 무엇이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콜 옵션은 살수 있는 권리였고, 풋 옵션은 팔수 있는 권리였고, 그리고는 한쪽으로 롱 포지션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숏 포지션이 있었는데,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구분하는 방법은, 롱 포지션은 뭔가 고정된 걸 상대방한테 주는 사람이 롱 포지션이에요. 그리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은 그와 반대로 고정된 걸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된 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고정된 돈이에요. 고정된 금액의 돈. 그래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뭔가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것을 파는 사람, 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이 숏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포워드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콜 옵션이 무엇이다, 풋 옵션이 무엇이다, 이걸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롱 포지션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이 무엇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구분을 할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게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앞에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를 가지고 이 게임을 이제 다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은, 파생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특별한 세팅, 이거 가지고 이제 컴플릿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특별한 세팅 하에서는 파생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설명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동전 던지기 게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인데, 결국은 이세 가지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쪽으로부터 다른 한쪽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또는 예, 변화를 이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는 이세 가지의 서로 다른 프라이싱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옵션 프라이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더 넓은 의미에서 자산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면 사실은 자산 가격 결정 이론에서 가르치는 뭐90% 이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자산 가격 결정 이론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식의 변형일 뿐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와이색에다가 논문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그리고 그 게시물의 제목이 뭐냐면 CRR이라고 적어놨는데, CRR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의 첫 번째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썼는데, 칵스, 로스, 루빈스타인, 이세 사람이 같이 써서 흔히 그 논문을 가지고 CRR 논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은 그 CRR 논문의 앞부분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CRR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논문을 처음 읽어볼 텐데, 논문이라고 하는 게
물론 굉장히 그 형식도 중요하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데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이제 읽으면서 많이 이해를 많이 내가 물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지만 많이 이해를 하기 바라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 사실 그 논문의 앞에 3분의 1 정도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만드느냐고 일주일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꼬박 걸렸는데 실제로 다 만든 동영상의 분량을 합해보면 4분 정도 돼요. 내가 생각해도 좀 황당한데 4분을 만들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막 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4분이고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어떤 부분은 너무 빠르고 어떤 부분은 너무 늦은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 빨리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하고 이 동영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동영상을 볼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URL을 같이 공유를 해줄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화면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보여주는 화면을 봐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올린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올린 유튜브는 나중에 보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이 내가 만든 지금 이 동영상이 음성이 하나도 없어요. 음악도 없고 음성도 없고 그냥 쭉 화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 이거 보면서 수업에서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봐야지 하면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이 얘기를 듣고 여기서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잠깐 멈췄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의 게임입니다. 10을 베팅을 하면 동전 던져서 앞면에 넣으면 11, 뒷면에 넣어도 11, 그 다음에 9를 베팅하고 앞면에 넣으면 22, 뒷면에 넣으면 11, 뒷면에 넣으면 0,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임이 있는데, 앞면에 넣으면 22, 뒷면에 넣으면 11을 주는 이런 게임이 있을 때, 이 세 번째 게임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만 우리가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얼마가 되어야만 얘가 합리적인 가격일까? 이거를 이제 찾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방법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답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리고 걔가 왜 답인가라고 하는 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네모로 표시된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네모 안이 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얘는 그 각 상품의 미래 시점에서의 페이오프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첫 번째 상품은 가격이 10이고 두 번째 상품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은 9인데 동전의 앞면이 나오든지 또는 뒷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11, 11 또는 22, 0. 이게 이제 미래 시점에서의 그 두 개 상품의 페이오프인데 사실은 이 두 개의 페이오프를 가지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품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가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준 이해는 뭐냐면 첫 번째 상품에서 하나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두 번째 상품에서 하나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 포트폴리오의 아웃컴은 무엇인가? 그래서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아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1과 11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기 있는 22와 0이 어디서 나왔는가? 당연히 알 수 있고 우리가 결정이 될 건 뭐냐면은 나는 첫 번째 상품에 첫 번째 상품을 한 개를 롱을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한 개를 롱을 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인데 이렇게 결정하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새로운 33, 11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이 33, 11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세상에는 없던 상품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플러스 1 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로 바꿈으로써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무 페이오프나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요점인 겁니다. 자, 어떤 페이오프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식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페이오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취하기로 했는데 이런 포지션을 취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니까 현재 시점에 내가 돈을 얼마를 써야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얼마를 써야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에 숫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끝에서 멈추질 못하네 내가 여기 끝부분을 멈춰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10과 9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내가 첫 번째 상품을 하나 두 번째 상품을 또 하나 이렇게 사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들 수 있는 페이오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는 첫 번째가 9였고, 첫 번째가 10이었고, 두 번째가 9였으니까, 각각에다가 1, 2를 곱해서 더하면, 19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마지막 시점에 33, 그리고 11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에 있었던 요 22와 11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얼마로 바꾸어야만 내가 마지막 결과로 이쪽에 33과 11이 아니라 22와 11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내 기억에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 했었죠. 했는지 안 했는지 지영이가 좀 답해볼래? 이거 했나 안 했나? 그래서 답이 뭐였죠? 첫 번째 상품은 몇 개 사는 거였죠? 첫 번째 상품은 한 개를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은 0.5개를 사면 우리가 22와 11이라고 하는 페이오프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얘의 가격이 14.5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자, 수학적으로 얘가 14.5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다 알겠다이죠. 이건 다 알겠는데 왜 14.5이어야만 하는가? 14.5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비추라지,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해서 이제 아비추라지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자.
너무 빠르죠. 아, 이걸 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딴 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자, 이제 이 게임은 이제 우리한테 너무 숫자들이 다 익숙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의 가격이 14.5가 된다.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self-financing portfolio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1, 0.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1, 0.5,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은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는 한 개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는 0.5개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상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개 그러니까 하나만큼의 숏 포지션을 취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숏 포지션을 그러니까 이렇게 1, 0.5, 마이너스 1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나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포지션을 취했을 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파이널 페이오프가 얼마가 되는가를 확인해 볼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 그러니까 그 코스트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에서의 기억이 안 나면 어느 걸 먼저 했는지 자 일단 보죠. 자, 일단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했죠. 아 유튜브 설정에서 속도를 줄일 수도 있겠네. 자, 근데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탑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1, 0.5, 마이너스 1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얘를 그냥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러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처음 시점에, 현재 시점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 현재 시점의 가격들을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1, 0.5, 마이너스 1을 다 곱하고 더하기를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0이에요. 그러니까 0이, 코스트가 0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내 주머니로부터 돈이 하나도 안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숏포지션을 취한다는 얘기인데, 숏포지션은 여기 14.5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롱포지션은 뭐냐면은, 다시 생각해보면, 롱포지션은 특정한 금액을 주고 내가, 상품을 사는, 그러니까, 내가 픽스트를 주고, 베리어블한 걸 받는 걸 가지고 롱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숏 포지션은 그거에 반대로 내가 픽스트한 걸 받고 상대방한테 베리어블한 걸 주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을 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4.5를 내가 빌렸다는 얘기라. 그리고 나중에 약속하기로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21을 내가 갚겠다. 동전에 뒷면이 나오면 11만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에서 14.5를 빌려오면 그게 숏 포지션을 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이 설명이 됐고 그래서 14.5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첫 번째 상품에다가 10을 투자해요. 그래서 여기가 1인 거예요. 한 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14.5는 여기서 받아오는데 10을 여기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픽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11, 11을 내가 받겠다. 미래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는 그 절반만큼만 그러니까 14.5를 빌렸는데 14.5에다가 5에서 10을 여기다 주고 그럼 나머지가 4.5가 남겠죠. 그 4.5를 이 두 번째 상품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품한테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얘를 하나를 살려면은 9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4.5밖에 없으니까 절반만 줘서 얘 절반만큼만 사겠다.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도 어떤 아웃컴이 나오든 그거의 절반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첫 번째를 하나 사고 두 번째를 0.5개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하나를 숏을 하는 이런 포지션을 만드는데 드는 총 비용은 0이다. 내 주머니로부터 아무 돈이 안 나가도 나는 이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는 얘를 가지고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그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의미. 그래서 저쪽에서 빌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주고 해서 결국은 나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그러면 미래에 얼마를 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포지션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0.5, 마이너스 1은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런 페이오프를, 그런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왔을 때 미래에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면 각각 미래의 페이오프들을 가져오고 거기다 다 곱하기 하고 더해서 보면 동전의 앞면이 나와도 이 포트폴리오는 나한테 0의 리턴을 주고 동전의 뒷면이 나와도 0의 리턴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0의 리턴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줄 돈도 없고 상대방한테 받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결국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내가 처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0이 들었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얘가 나한테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뭔가가 이상한 거야. 이 세상이. 그래서 얘는 이 14.5는 그런 의미에서 또는 여기 14.5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숫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9개의 모든 숫자가 사실은 균형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전혀 테이크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돈을 버는 거고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으면 그냥 돈은 돈일 뿐이야. 근데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그리고 얘는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0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여기가 14.5가 아니라 우리는 이 14.5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10에다가 1 곱하고 9에다가 0.5 곱해서 1을 구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얘가 14.5가 아니라면 그래서 시장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얘가 15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이퀄리브럼 프라이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니까. 근데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틀렸으니까 이 가격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증명 방법은 뭐냐면은 특히나 금융공학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되면 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전혀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얘는 15이면 안 되고 14.5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15로 바뀐 이 상태에서 아까하고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플러스 1, 두 번째에다가 플러스 0.5,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마이너스 1을 하는 이런 포지션을 내가 만들겠다 하면 아까 처음에는 얘네를 다 더하고 나면 0이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0이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 1, 0.5,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나면 이제는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5가 아까는 14.5였기 때문에 어찌어찌 캔슬이 돼서 0이 됐는데 지금은 15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0.5만큼이 생겨요. 근데 이 숫자가 뭐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용이 마이너스 0.5면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내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로부터.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다시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돈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 15가 있는데 시장에서 하필이면 얘가 15예요. 얘 가격이. 그러면 내가 15를 받고 이 상품을 하나 팔 수 있어요. 아까는 14.5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15를 받고 그리고는 첫 번째 상품과 두 번째 상품에 첫 번째 상품은 하나 두 번째 상품은 0.5개만큼 투자를 할게요. 그러면 드는 비용이 얼마냐면은
첫 번째 상품 하나, 두 번째 상품 0.5개면은 돈이 14.5만큼 들어요. 근데 나는 15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은 50센트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50센트를 일단 내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50센트를 내 주머니에 넣고도 나는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상품에 플러스 1, 두 번째 상품에 플러스 0.5, 세 번째 상품에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그냥 가지고 미래 시점이 되면은 어떠한 페이오프를 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코스트가 마이너스여서 사실은 이거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전히 미래의 페이오프가 어떤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하고. 아까처럼 쭉 계산하면 0,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세 번째 상품의 가격이 14.5가 아니라 15가 됐기 때문에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현재 시점에서 나한테 50센트의 돈이 들어오고 미래 시점이 되면 나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건 동전의 뒷면이 나오건 상대방한테 줘야 할 돈도 없고 받을 돈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주머니에는 50센트가 여전히 남아있다. 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머니에 돈이 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제로로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비추라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 질문이 있는 걸 봤는데 이 이야기의 요점은 15이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14.5가 되어야만 이런 아비추라지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상품의 가격이 14.5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어썸션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러한 아비추라지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5일 수가 없고 14.5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각 상품의 페이오프 벡터가 선형 종속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물어본 거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 뉴메리컬 이그잼플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 이 숫자가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각 파생 상품의 이 페이오프 벡터가 선형 종속이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예, 선형 종속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가 쇼트였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오케이. 설정 바퀴를 누르면 영상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오케이. 우리가 숏을 왜 마이너스라고 하고 롱을 왜 플러스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 계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롱은 플러스로 생각하고 숏은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항상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별로 얘기해주면 안 좋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엄청 헷갈리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캐시플로우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양쪽이 생각하기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면 무지무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롱은 플러스를 표시하는 거고 숏은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다. 라고 일단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선형 종속이면 같은 상품이 돼서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테이크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를 보여준다는 게 금융상품으로 부족하다는 건 공평성. 사실은, 금융상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크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비추라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비추라지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품의 가격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 상품의 가격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어썸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상을 실제로 보면은 사실 아비추어지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비추어지 기회가 있어서 그 아비추어지만 만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추어지가 존재하는 거는 가격이 지금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theoretically 이 세상이 균형 상태에 있으면 이 상품의 가격이 얼마 얼마 이어야 한다인데, 사실은 이 세상 상품의 가격들은 그 균형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딱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의 가격이 아 얘가 공정 가격이니까 딱 얼마다라고 해서 그 가격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얘는 사실은 자신의 그 이퀼리비움 프라이스를 찾아서 가는 도중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아비추어지 기회가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 아비추어지를 테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비추어지 기회가 있다고 가는 게 금융상품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걔는 여전히 금융상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걔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비추어지 기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아비추어지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라. 그렇죠. 리스크 테이킹 없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아비추어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4.5라고 하는 숫자를 구했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equilibrium price 또는 뭐 rational price,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면 no arbitrage price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rbitrage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가격이다. 그렇죠. 예, equilibrium 가격 수준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 가격이 진동을 한다. 근데 이게 진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가격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 가격에 찾아 나가는 그 진폭이 이퀼리비움 프라이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거기가 이퀼리비움 프라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은 굉장히 이상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세상이어서 예를 들면 거래 수수료도 없고 뭐 내가 필요하면 쟤를 0.9382개만큼도 살 수 있고 막 이런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딱 이퀼리움 프라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하면 나오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내가 주식을 살 때, 내가 파생상품을 살 때 내는 수수료와 다른 사람이 파생상품을 사고 팔 때 내는 수수료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투자자고, 그러니까 거래 규모가 큰 투자자고 나는 거래 규모가 작으면 각각 그 거래 비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또 서로 다른 규율, 서로 다른 룰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때는 내가 원하면 난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국인으로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규칙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아비추어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게 규제상 막혀 있는 경우.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아비추어지인데 다른 한쪽에서 보는 건 아비추어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봤던 우리가 리플리케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리플리케이션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상품이 10, 11, 11이 있었고 9가 있는데 22, 0이 있었고 세 번째 상품은 22, 11을 만들어내는데 얘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찾는 게 우리의 문제였어요. 근데 답이 결국은 14.5였어요. 그리고는 이 14.5를 찾아가는 과정에 요 11, 11벡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2, 0, 이 벡터를 잘 조절하면은
얘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얘를 그림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이제 페이오프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저기 얘는 그냥 2차원 평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0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11, 11은 누구냐면은 얘는 벡터예요. 여기가 11,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생각해보면 얘는 22, 0짜리 벡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22, 그리고 이쪽으로는 0인 22, 0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건 사실 뭐냐면은 요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벡터의 어떠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이 세 번째 벡터를 만들어내는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얘를 하나를 하고 얘를 0.5개를 하면 그러니까 0.5를 한다는 거는 얘를 절반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하나를 하면은 얘는 똑같은 길이가 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배웠을 텐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얘가 끝나는 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가 되는데 얘가 얼마냐면은 맞다 여기가 11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절반이었는데 이만큼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22,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해당하는 1, 0.5를 각각 곱하고 더해주면 여기가 14.5가 된다. 사실은 그러니까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두 개가 리니어 디펜던트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 리니어 디펜던트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에 11, 11이 있는데 두 번째 상품은 얼마나 주냐면 얘는 1인데 1.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를 그냥 10배 하면 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개예요. 이건. 이거를 그래프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애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 2차원 스페이스를 스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아, 이 게임은 이거는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모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면은 사실은 그냥 아무 애나 상관없어요. 예. 서로 다른 두 개만 있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난 이런 애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만들면 돼요. 난 그럼 이런 애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약간 반응을 보면 자, 이게 잘 이해가 되면 뭐 하트를 보내든지 썸즈업을 보내든지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오, 예, 저 물음표 하나 있네. 그럼 물음표 있는 학생은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천천히 나가는 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롱 포지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는지, 숏 포지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돼서 다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